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이미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올해 초 한 인터뷰에서 귀화를 고민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뛰고 싶다고 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입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의 귀화 추진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 6일이었으나 무려 9개월 전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또 임효준 소속사 측은 2019년 6월에 있었던 동성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훈련하지 못했다. 재판과 연맹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귀화 배경을 설명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임효준은 강제추행 사건이 터진 지 1년 만이자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직후 귀화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임효준이 지난 1월 24일 오센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 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임효준은 귀화 제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중국 훈련을 다녀왔고 그 후 제안을 받았다. 중국에서 선수 겸 코치로 뛰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 무조건 한국에서 뛰고 싶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다시 느꼈다. 운동하며 가장 기뻤고 보람됐던 일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동하지 못한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운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것이고 팀을 정한다면 고양시청이다. 그곳으로 돌아가 감독님께 보답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미 귀화 절차를 밟고 중국인이 됐으면서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 무대가 절실하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느냐며 언론 플레이를 하며 대중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국내 상황이 나아지면 중국 귀화 추진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효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는 중국 빙상경기연맹이 아닌 허베이성 빙상연맹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허베이성의 플레잉 코치로 뛸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